대전둔산경찰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전 지역 아파트를 돌며 택배물을 훔친 혐의로 50대와 40대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. 이들은 지난 20일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각각 소 갈비탕이든 택배물과 사과, 음료수, 택배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대전경찰청은 설 연휴 전날인 지난 20일부터 나흘 동안 3,943건의 112 신고가 접수돼 신고건수는 지난해 설 연휴보다 13% 늘었지만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